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이슬람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 예배 시간을 알리는 음성, 아잔이 들려옵니다. 이슬람인들은 하루에 5번을 기도합니다. 이슬람의 중심에 서 있는 창시자 모하메드 혹은 무함마드라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함마드의 일생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모하메드 무함마드는 같은 말이고 아랍의 여러 방언으로 생긴 말입니다. 기도를 알리는 아잔 소리를 들어보고 무함마드 일생을 알아보겠습니다. 무함마드는 기원후 570년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쿠라이시 부족 중 하심가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압둘라라는 분이었고 어머니 아미나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무함마드가 태어나기 전에 운명하시었고 할아버지 압둘 무탈립이 무함마드를 카바 신전으로 데려가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무함마드 유아 시절 유모 할리마가 무함마드를 키우게 되는데 그때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막의 천막에서 유모의 아들과 함께 놀고 있었는데 하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와서 무함마드를 눕힌 다음 배를 가르고 무언가를 꺼내갔다 합니다. 무함마드 6살에 어머니가 운명하시고 무함마드는 할아버지 압둘 무탈립이 키우게 됩니다. 할아버지도 얼마 후 돌아가시어 삼촌 아부 딸립이 키우게 됩니다. 삼촌 밑에서 목동 생활을 하며 자라게 됩니다. 목동 생활 중에 수도자를 만나는데 수도자를 통해서 청빈한 삶과 사색을 즐기는 소년으로 자라게 됩니다. 무함마드는 세속적인 부와 명예보다는 영혼의 진리를 찾는 것을 동경하게 됩니다. 삼촌은 무함마드를 당시 부유한 상인이면서 미망인이었던 카디자의 일꾼으로 고용시켜 줍니다. 그곳에서 무함마드는 성실하게 생활하게 됩니다. 카디자는 그런 무함마드를 좋아하게 되었고, 595년 카디자 40살, 무함마드 25살에 결혼하게 됩니다. 무함마드보다 15살 많은 카디자와의 결혼이라 주변에서 반대를 했지만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게 됩니다. 둘 사이 이남사녀를 두지만 대부분 어린 나이에 죽고 딸 파티마만 생존합니다. 무함마드는 결혼으로 생활이 안정이 되어 그가 하고자 했던 진리 탐구에 더욱더 정진하게 됩니다. 삼촌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삼촌의 아들 알리를 입양합니다. 610년 무함마드가 40세 풍족한 생활 속에서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메카 북쪽의 히라산 동굴로 들어갑니다. 수개월간 수행을 하고 있는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옵니다. 여기서 가브리엘 천사는 그리스도교 가브리엘 천사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무함마드에게 꾸란이라고 말합니다. 꾸란은 읽어라라는 의미입니다. 무함마드는 깜짝 놀라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천사는 무함마드를 포옹하면서 하느님의 계시를 알려주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를 마치고 동굴 밖으로 나올 때 초승달이 떠 있었고 그 초승달은 훗날 이슬람의 상징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무함마드는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잠에 푹 빠지게 됩니다. 한참을 자고 일어나서 무함마드는 아내 카디자에게 동굴 속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내 카디자는 당신은 예언자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정진하라 권유합니다. 613년부터는 대중전도가 시작했지만 초기에는 전도가 쉽지 않았습니다. 619년 삼촌이 돌아가시고 아내 카디자도 임명하시게 됩니다. 얼마 후 새로운 아내 아이샤와 결혼하게 됩니다. 620년경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메카에서는 무함마드는 언젠가 자신들의 위협이 되는 세력이 될 거라 짐작하고 무함마드에 대해서 경계를 하게 됩니다. 무함마드는 메카의 이슬람 박해로 622년 메카를 떠나 메디나로 이동하게 됩니다. 무함마드가 메카를 떠나 메디나로 이동할 때도 초승달이 떠 있었습니다. 622년 메디나로 이주한 것은 이슬람 역사에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622년을 이슬람의 역사의 시작점으로 보고 이슬람의 해지라라 불리며 또한 622년을 이슬람의 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디나에서 무함마드는 성공적으로 전도를 하였고 얼마 후 메디나의 중심 세력이 됩니다. 메카와 여러 번 전투에서 패배도 하고 큰 승리도 하면서 많은 수의 무리가 이슬람 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630년에는 이슬람의 메카를 능가하는 세력이 됩니다. 결국 630년 무함마드는 무혈로 메카에 입성하게 됩니다. 무혈로 입성한 무함마드는 가장 먼저 한 일은 메카에 있는 수많은 우상을 부수고 다신교 시대는 끝나고 이슬람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메카를 점령한 이슬람 세력은 세력을 밖으로 돌려 확장하게 됩니다. 무함마드는 632년 메카에 순례를 하고 메디나로 돌아온 뒤 고열에 시달리다가 운명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에 이슬람의 역사를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